안녕하세요. 박여미입니다. 요즘 은행 가시면 연 3% 이자 주는 적금이 꽤 많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좀 있지만 5%짜리도 등장을 했고요. 일부 이금융권에서는 10% 드립니다. 이런 특판 상품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수신금리 인상은 곧 조달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여서 조달비용에 마진 붙이는 대출금리도 확 올라갑니다. 경제의 양면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흔히 정치를 생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제만큼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는 것도 드뭅니다. 지방선거 투표일이죠. 그렇지만 발전소는 연중 무휴입니다. 오늘도 신선한 경제 소식 한 보따리 풀어놓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아요. 6월 첫날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자, 첫 소식으로는 산업생산 투자 4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좋지 않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고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 오른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도 오른다. 예적금 금리하고 같이 오르고는 있는데 가계 장부에서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또 EU에서는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상을 통한 여기에 밑줄이 그어진다고 하네요. 논란이 일었던 김포 장릉 인근의 왕릉뷰 아파트, 이곳 처리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와 함께하고요. 증시 잠깐 들렀다가 경제 언박싱하는 날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철강, 요 항구에 있었던 걸 훔쳐서 자원 수급에 취약한 나라에 되팔고 있다라고 하는데 훔쳐서 파는 거, 요 거래 가능할까요? 그리고 경제적 약탈의 실상, 국제사회에서의 거래 현황 어떻게 될지 알아볼게요. 이슈발전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 높아지고 한도는 좀 줄어드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 내놓는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 단문 50원, 장문 100원,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놓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기자님, 우리 네. 산업활동이 주춤하다 지표로 입증이 좀 된다면서요? 네, 이 통계청이 지난 4월에 산업활동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생산, 소비, 투자 이 세 가지가 모두 꺾여서 일명 이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모두 꺾인 게 코로나 초기인 2020년 2월 이후에 처음인데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정부가 해석을 하기를 생산과 소비가 줄어든 거는 좀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생산이 줄어든 거는 반도체 영향이 컸는데 지금 중국 상하이 봉쇄가 오늘부터 다시 재개가 됐는데 이제 봉쇄 조치가 지난달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주춤해서 생산이 반도체 영향이 컸는데 줄어든 게요. 근데 이제 중국 봉쇄 조치가 풀렸으니까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다시 늘어나는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소비가 줄어든 거는 의약품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 퍼질 때는 의약품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었었는데 요게 줄어든 영향이어서 두 가지는 일시적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남은 설비 투자가 줄어든 거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공급망이 무너지고 원자재 가격 오르면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를 수입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시멘트, 철근 가격 오르면서 건설 공사 멈춘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투자 지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투자가 부진해지니까 경기 국면을 좀 앞서서 예상할 수 있는 이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지표들도 10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는 추세여서 혹시나 이 국내 경기가 좀 안 좋은지는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평균치가 연 4% 위로 올라갔네요. 네, 맞습니다. 이 4월에 은행권에서 가계에다가 대출을 얼마나 해줬는지 이거 봤더니 평균금리가 연 4%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4% 뚫은 게 2014년 3월 이후, 그러니까 8년 만에 거의 처음이거든요. 대출 종류별로 보면 신용대출 금리가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평균 한 연 5.6% 정도인 걸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달에 이게 5.4%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0.2%포인트 꽤 많이 뛴 거고요. 이렇게 많이 뛴 이유는 뭐 저신용이나 중신용 대출 비중이 늘면서 은행들이 조금 더 비싼 값에 돈을 빌려줬고 이게 신용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좀 서서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혹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지 않았을까 하고 이 비중을 한번 봤더니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고정금리 비중이 한 20%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지금 많이 높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대 신용은행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 봤더니 한 최고금리 기준으로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도 당장 싼 변동금리를 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유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돈 빌리시는 분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차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 대출금리 오른다 요거는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예적금 금리도 그에 비례해서 올라갑니까? 네. 이게 우리가 대출하는 것도 올라가지만 맡길 때 돈 맡길 때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5대 은행을 기준으로 봐도 많게는 적금 금리가 5%까지 그리고 예금 금리는 연 3%를 주는 통장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를 좀 많이 챙겨주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돈들도 은행으로 다시 몰리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에 5대 시중은행 예적금 잔액을 보니까 18조 원이나 한 달 만에 늘었거든요. 근데 4월 한 달 동안 2조 원이 늘었었으니까 지난달에 예적금이 정말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면서 여기 썼던 돈들이 좀 다시 안전자산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지금 에너지 때문에 난리인데 러시아산 원유 이거 들여오는 거 가지고 옥신각신했잖아요. 합의가 잘 안 됐는데 막판의 결론이 어떻게 난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러시아, 그러니까 유럽연합 안에서도 원유, 러시아산 원유 많이 수입하는 곳들도 있고 특히 헝가리 같은 경우는 송유관을 통해서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오는데 이게 끊기면 배로 다시 원유를 들여올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것도 비용이 드니까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합의를 한 게 그러면 송유관을 통해서 수입하는 거는 그대로 수입을 하자. 대신에 러시아에서 배로 수입하는 원유, 요거는 수입을 끊자라고 유럽연합이 합의를 했습니다. 배로 들여오는 러시아산 원유 비중이 한 전체의 3분의 2 정도 되는데 요 수입액을 유럽연합에서 점점 줄여서 연말까지는 아예 끊자라는 게 합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나라는 그냥 좀 눈 감아주고 두고. 배로 실어 나르는 게 대부분이니까 요거는 하지 말자. 러시아산 원유를 유럽이 수입을 안 한다. 에너지 시장에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국제유가가 상당히 올랐었거든요. 유럽이 당장 그래도 원유를 안 쓸 수는 없을 테고 다른 데서 찾을 테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 때문에 유가가 오른 측면이 있었고 또 중국 상하이 봉쇄 오늘부터 풀리니까 중국 경제 정상화되면 또 원유 수요 늘어날 것 같아서 유가가 오른 영향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산유국들 회의, 오펙 플러스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가 올라도 그동안 증산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아서 국제유가가 올랐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요. 국제유가가 살짝 오른 것만큼은 살짝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랬냐면 아침에 나온 소식이 오펙 회원국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증산,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는 안 늘리는 건 맞을 것 같은데 네. 회원국 중에서 러시아를 일시적으로 빼자는 이야기는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를 빼자.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총량으로 생산하는 양을 N분의 1로 생각을 하면 각국이 조금 더 캐내야 러시아 목까지 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 양을 늘리지는 않아도 러시아가 빠지면 증산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얼마나 생산하는지 보니까 오펙 내 생산량이 지금 8% 정도거든요. 요게 빠지면 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뭐 다른 나라에서 이만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조금 더 유가는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펙이 나름대로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해봤네요. 이게 공식적으로 증산을 한다 그러면 이걸 또 줄일 때 갈등이 있을 테니 숫자는 그대로 두고 사실상 증산의 효과를 낸다. 나름대로 묘수를 찾은 것 같은데
김포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네. 왕릉뷰 아파트라는 곳 한동안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서 이거 부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난리였는데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네, 아직도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문화재청과 건설사가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건설사들이 구청에 사용검사 허가라는 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주택이 그냥 계획적으로 잘 지어졌는지 구청에서 확인을 하고 그냥 잘 지어졌으면 입주해도 좋다 이렇게 구청이 허가를 하는 건데 요거는 법적 다툼과 상관없이 정말 주택이 계획적으로 지어졌는지 요거를 보는 거여서 구청에서 입주해도 괜찮다 계획대로 잘 지어졌다 이렇게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요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입주를 시작을 했으니까 문화재청과 건설사의 법적 다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앞으로 이 아파트를 헐거나 좀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건 입주가 시작되면 이 아파트 소유권이 건설사에서 입주자들한테 넘어가는데 건설사와 다투는 거는 그나마 낫지만 이 수많은 입주자들과 법적 관리를 다투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 법원도 선뜻 문화재청 손을 들어주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왕릉뷰 아파트 사건은 결국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유지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애초에 제대로 된 허가도 안 받고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 대한 처분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화재청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세 곳 대표 경찰에 고발한 상태고 경찰은 이거 검찰에 넘기기로 해서 수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릉뷰라 그래요. 그 건설사에서 지금 허가 안 받고 마음대로 지었다가 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럴 때 법원과 행정부에서도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왕릉뷰 사용권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까? 이게 그냥 이거 버티니까 되네 이런 설레로도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의견도 한번 받아볼게요. 행정이 항상 사실은 현상을 뒤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어로 풀어야 되는 사안도 사실 제법 많거든요. 법제도의 미비함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직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는 의무가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국내외 증시 상황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식시황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이날 발표됐었던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8.1%를 기록하자 이 높은 인플레로 인한 경기 침체 이슈가 처음에는 부각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EU의 대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발표로 국제 유가가 $120를 좀 넘어서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우려가 더욱 확산돼서 나스닥이 한 1.6% 정도 하락하는 등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 국제유가가 오PEC 일부 국가가 증산을 계획 중이라는 보도로 상승을 반납하고 아마존이 여러 긍정적인 소식에 기인해서 지금 급등을 하자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종목 차별화가 좀 진행되다가 5월 마지막 거래일 장마감을 앞두고 일부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물가 상황에 따라서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울고 그러는 상인데 특징적인 종목 또 업종별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어제 시장에서는 이 주식 분할 관련된 이벤트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프리스가 경기 둔화를 이유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긴 했는데 매수 의견을 좀 유지하자 상승을 좀 했었고요. 특히 리비안에 대해서 미지오가 이제 올 하반기에 일리노이 공장에서 2차 교대 근무를 하고 비용 절감도 본격하게 되기 때문에 견고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80로 유지하자 뭐 이런 지분을 갖고 있는 아마존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6월 3일에 있을 주총에서 20대 주식 분할을 공식화할 거라고 이야기한 점이 아무래도 이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알파벳 또한 7월 1일자로 주식 분할한다는 주식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외의 특징적인 업종은 알리바바나 진동닷컴, 바이두, 트립닷컴 등 중국 기업들이 상하이 봉쇄 완화 조치에 따라서
대부분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뭐 장중의 좀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20달러 넘어서면서 이제 물가 상황에 대해서 아유 걱정된다 이런 의견이 또 비등한 상황인데 산유국들이 OPEC 플러스에서 러시아 빼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가 잠깐 브리핑에서 다뤘습니다만 증시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제 유럽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WTI 기준으로 120달러로 상회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이게 높은 인플레 이슈를 좀 자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언론에서 OPEC 일부 회원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OPEC 플러스 회담에서 제외하고 그 산유량만큼을 증산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죠. 사실 일단 해당 이슈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까지 OPEC 플러스 회담에서는 러시아와의 공고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좀 표명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능성 자체는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OPEC 국가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높은 유가가 장기간 높은 물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이런 가격 효과가 수요 둔화를 만들어낼 거고 이에 동반해서 에너지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물론 이 하락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수요 둔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은 경기 둔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에 사실은 그다지 우호적인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 하락의 트리거는 수요 둔화보다는 아무래도 공급량 증가라는 구조적인 이벤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OPEC이 실제로 증산에 나설까요? 일단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보자면 아직까지는 미지수긴 한데요. 다만 주목해야 될 만한 상황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사우디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5월 초에 CIA 국장이 일단 사우디를 비밀 방문을 했었는데 최근에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의 국방차관인 칼리드 빈 살만이 미국에 방문해서 뭐 제이크 설리번이라든지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이 또 있었고요. 또 이 정치 매체인 악시오스 기사에 따르면 사우디가 최근에 이스라엘, 이집트 간의 지정학 관련된 협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를 미국이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관련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에는 이 에이브럼 협상 이후에 미국의 중동 외교 정책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거라는 평가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이 사실은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6월 말에 바이든의 중동 순방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사실 저희가 기대 인플레이션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 에너지 가격도 타이트한 공급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값이 반영이 된다면 일단은 상방으로의 추가 상승은 좀 제한해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있고요. 또한 만약 OPEC 회담이 사실은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이 OPEC의 증상 가능 역량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증상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곧장 산유량이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일정 기간 내에 산유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룸이 사실은 좀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보도 자체만으로도 증시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이벤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네요. 우리 저기 뭐야 만약에 반에서 이 반의 분위기를 해치는 무서운 학생이 있을 때 우리 형 고3인데 운동부야? 이렇게 우리 형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약간 압박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게 갈 줄을 사실은 전문가들도 잘 몰랐습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최근에 만났던 국방 전문가들은 이걸 길게 보는 분들은 연말까지도 보더라고요. 전황이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철강 이런 것들을 훔쳐서 다른 나라에 내다 팔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 수급에 취약한 나라들은 저렴한 가격을 또 외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절도를 해서 뭔가를 팔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국제관계에선 어떻게 될까요? 훔친 자원인 걸 알지만 식량난 원자재의 난에 울며 겨자먹기로 샀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또 국제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매주 수요일에 만나보는 경제 언박싱 명지대 박정우 특임 교수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졌어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아우, 교수님이 오늘 굉장히 아찔한 반바지를 입고 오셔서. 아니, 라디오에서 제가 그 위만 좀 그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뭐 저희 게스트들이 다들 그냥 헐겁게 입고 오셨는데, 그래요. 네. 더워진 날씨만큼 국제경제, 그 물가 상황도 뜨거운데, 우리 러시아로 가볼게요. 예. 러시아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철강 같은 것들 약탈하고 있다. 항구에 쌓아둔 이 철강을 훔쳐서 이제는 농기계까지 훔쳐서 부품 떼다 판다. 아, 러시아 왜 이럽니까 진짜. 예, 일단 오늘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대전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을 야기한 국가는 일단 무조건 어떤 이유든 간에 잘못한 거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쟁을 일단 시작하면 이 전쟁이라는 건 위너 테이크스 올의 게임이거든요. 승자는 다 가져가고 패자는 모든 걸 다 잃어요. 아. 그러다 보니 이 전쟁에서는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조달해서 군사, 군비에 다 투여해야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윤리, 법규 뭐 이런 것들을 적용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전제 속에서 요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지극히 전쟁에서 당연한 수순입니다. 모든 전쟁에서는요, 그 뭐 고대 때부터 네.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너 이거 전쟁을 끝까지 잘만 수행하면 거기서 약탈한 건 다 네 거야. 이런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전쟁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뭔가 국가도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자원 강국들과 경쟁을 했을 때는요 네. 기본적으로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기에 가면 아 어떤 곡물이 있거나 철광석이 있거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거기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군사 물품 필요한 것들을 납품할 필요 없이 거기 걸 그냥 갖다 써서 계속 진군하자. 병참이 필요 없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러시아가 아주 왜 이런 짓까지 하느냐가 아니라 전쟁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요 교수님 우리가 현대전 사실은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으로 전쟁이 이렇게 정말 육탄전이 벌어지는 걸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는 최소한의 윤리적인 원칙 같은 것들을 세웠잖아요. 왜 그 포로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랄지 학교나 병원을 공격하지 않는다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전쟁은 그런 것조차 완전히 무시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전쟁을 옆에서 목격하는 방식이 그동안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단 페이퍼를 바탕으로 전쟁을 인식을 하고 전쟁의 화면은 부분적으로 편집되어 있는 영상들만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걸프전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인공위성 같은 걸로 생중계해서 미사일이 어떤 군사지역을 폭격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뉴스로 생방송으로 본 게 걸프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그 휴대폰, 이 휴대폰 카메라나 동영상을 통해서 바로 전쟁의 현장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옆에서 찍어서 보여주고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러시아가 이런 병원이나 학교나 민간인들까지도 이렇게 큰 참상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절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전에 그러면 현대전에서 이런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전쟁이라는 건 승자가 꼭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취약한 데를 무조건 깨야 되고 상대방이 숨어있는 데를 공략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병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룰이 지켜진다라고 하면 자기가 어디 숨어야겠어요.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민간시설에 숨어있다가 슬쩍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참 비정하네요. 정말 네. 비정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전쟁의 참상을 이렇게 가까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성인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서 한번 그 스크린이 되는 그런 현지의 소식 같은 것들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는 세상이라 그래서 더 잘 알게 되는 걸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왕에 벌어진 전쟁을 어찌할 수 없다고 쳐도 러시아가 훔친 물자인 걸 명백히 알고 있는 몇몇 나라들이 이걸 사준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나라들하고 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친러 성향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게 일단 훔친 물건이다라는 걸 섀도우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을 훔쳤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재판매가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들로 보도되고 있는 게 철강, 그다음에 곡물, 그다음에 기계 부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을 얘기하는데요.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드리면 곡물 같은 경우는 이 예를 들어서 쌀이, 이 밀이, 이 옥수수가 이게 우리 뭐 이천쌀인지 강화쌀인지 우리 육안을 구분합니까? 그러다 보니 네. 그쪽 곡물을 러시아에서 다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로 가져온 다음에 다시 패키징해서 얼마든지 개도국에 아니면 러시아의 우호적인 국가들에게 물물 거래로 그 곡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포대가리로 하는군요. 그렇죠. 특히 지금은 금융이 막혀있기 때문에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물물거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만들거나 하는데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물건들을 우리가 너희 나라로부터 조달받고 싶다. 그런데 달러 없고 지금 니네 루블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일 거니 그렇다면 우리는 니네도 곡물은 필요하니 곡물로 주겠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철강을 녹여서 무엇인가에 활용해서 거기에서 러시아 메이드 인 러시아든 다른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단 천연가스와 원유는 이게 불가능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유라는 건 가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저 창원이나 이런 석유학 단지에서 두바이유 가격이 뛰면 네. 저기 북해 브렌트유라든가 아니면 저 텍사스유를 갖다가 가져다가 좀 덜 비싼 거 갖다가 쓰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원유라고 부르지만 석유라고 부르지만 그게 어느 나라 석유인지가 그 질이 달라요. 정제 시설이 달라져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두바이유에 파인 튜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념을 거기에 맞게끔 다 설정을 해놨는데 네. 갑자기 다른 동네 거 좀 싸다고 그걸 갖다 낄 수가 없는 거고 껴서 그 정제 과정을 다시 세팅하는데도 한두 달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천연가스는 기본적으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네. 배송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런 원유 같은 것들은 본인들이 그냥 전쟁 현장에서 써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을 하는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충분히 제3세계 국가에 재판매하고 그걸 물물거래로 필요한 걸 조달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약탈한 게 뻔한 자원이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의문일 수도 있지만 러시아가 갑자기 생산량이 막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전쟁 중인데. 그렇죠. 그러면 아마도 사가는 나라, 사가는 거래처에서도 대략 짐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싸게 이렇게 대량의 물건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사도 뒤탈 없습니까? 원래는 뒤탈이 있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전범 과정에서 전범을 일으킨 주체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것들을 샀었을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응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응징하는 대상은 누구고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고 응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처럼 독일이 완벽하게 패망을 하게 될 경우는 충분히 전쟁 배상금이라든가 그동안 무리를 일으켰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패전으로 끝났다라는 게 그럼 그 패전이라는 모습이 예전 2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같은 모습은 당연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러시아가 돌아가는 거 수준이죠. 네. 우린 알았어. 그냥 우크라이나 놔두고 다시 돌아갈게. 이런 건데 그것도 사실상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휴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내용에서도 그냥 돌아간다고 했었을 때 이 전쟁 피해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 다 청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고 우리는 EU 이런 거는 가입하지만 나토도 가입 안 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세 평화 조약을 희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지금 이 물품들을 판 그리고 산 사람들에게 무슨 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현실적인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명징하게 지켜보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항구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곳곳에 있는 이 수백만 톤의 곡물이 수출될 수 있게 길을 터달라. 그래서 영국에서는 함정을 급파하느니 마느니 또 한번 소동이 일지 않았습니까? 식량 위기나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이 우크라이나에 밀이 너무 갈급한 나라가 많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뭔가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현재는 오히려 러시아가 악용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동 국가라든가 북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밀과 곡물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또 러시아가 만들어야 될 여러 군사물자뿐만 아니라 제조 분야에 기초 원자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곡물 수급이 어려워져서 진짜 기아에 허덕이게 될 상황 직전 까지 가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러시아 입장에서 선심성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도할 수도 있고 서구 세력의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우회로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우크라이나는 차라리 이런 거면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자. 지금 우리도 보내줄 수도 있고 보내줄 물량이 충분히 지금은 있는데 항구가 막힌 거니 러시아가 생색내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회로를 통해서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지만 네. 뭐 러시아가 그냥 선심 쓰면 그게 안 되니까 당연한 주장이고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전쟁 아무리 갑작스런 전쟁이더라도 이런 것들을 대비 안 하고 그런 중요한 자신들의 국부에 해당되는 자산을 둔 것이냐. 원래는요. 모든 나라가 전쟁을 하면 국부와 관련된 거는 먼저 가지고 뜹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한국전쟁 당시에 네. 북해에서 내려오자마자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 안에 있었던 우리 금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부죠. 네. 그거부터 부산으로 이송했었어요. 그리고 부산 근처까지 오니까 그 금괴마저도 이러다가 뺏기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급작스럽게 부산에 있던 한국은행 금괴를 샌프란시스코로 보냈어요. 야. 그러니까 국가가 자신의 국부를 지키기 위한 노선은 지금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그건 견쟁이 남은 FM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 이게 컨틴전시 플랜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하는데 문제는 곡물은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게 영차에서 들고 갈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금은 충분히 들고 갔었을 때 그 부가가치가 크지만 곡물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광석이나 곡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있음을 알지만 두고 온 거죠. 네. 그래요. 이걸 뭐 전쟁이 갑자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거냐 이걸 가지고도 진위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마지막까지도. 그래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 수출 과정 보면 왜 항구에 우리가 그 지하수 흘러가는 길 같은 그런 그 철제로 된 걸음망 그 아예 그 트럭에서 쏟아서 네. 그렇게 해서 옮기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근데 자 우리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의 질서, 힘의 균형 이런 걸 고려하면 충분히 약탈된 물자가 저렴하게 혹은 무상으로 거래될 수 있다. 이게 어딘가에 풀린다라고 하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극심한 인플레에 그래도 약간 도움이 되는 이 소화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유, 그다음에 곡물 가격. 이게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둘 다 가격이 막 불안정하게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현장에서 다양한 수급의 어려움이 야기됐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금융적으로 먼저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원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계 금융시장에서 결정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곡물 가격이 얼마 뛰었습니다도 실제 도매상가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선물 가격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하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 곡물 가격과 원유 가격이 뛴 것은 실제 필드에서 일어난 수급과 관계없이 금융적으로 선반영된 것이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약간 인플레이션 기운에 대한 얘기들은 있어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럼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건 언제냐? 이게 실제 시장에 풀렸던 게 어느 정도 소진되고 다시 벌충받아야 될 시점이다 보니 물론 품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실제 현장에서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쟁 생긴 지 한 3, 4개월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3, 4개월 뒤부터는 전 세계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뭐 곡소리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때까지 뭐 이 전쟁이 어떤 정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고 현장에서 그 과정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리 이 곡물을 푼다라고 하면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예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이 참 비정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래요. 매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로를 탓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국제 식량난, 식량 위기가 누구 때문에 촉발됐느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이건 자명하게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그렇다. 우리가 충분히 생산해서 잘 돌아가던 시장을 러시아가 망가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러시아는 아니다. 어디 농사를 우크라이나만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글로벌 식량위기는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해서 시스템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어느 쪽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이건 서로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 소견으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곡물 수출을 지금 오히려 원활하게 도모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각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이 이쯤에서 끝났을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아요. 지금 유럽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난민 문제였는데 네.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난민 500만 명이 유럽 각 지역으로 쏟아졌어요. 단기간에는 부양도 하고 도와드릴 수 있지만 1년이 지난다 이거 다 사회적 비용이고 사회 갈등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각 국가들은 지금 본인들이 이러한 부담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라는 목소리가 아닌 큰 대의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이렇게 기아에 허덕이는 상황이 생기니 전쟁을 빨리 끝내라. 우크라이나 너희가 러시아와 잘 합의해서 뭐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영토의 일부를 줄지 아니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유럽 사회 각지의 각층에서 이런 인권적인 걸 명분 삼아서 전쟁의 종식을 압박할 요인이 본인들의 숙제인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나면 오히려 유럽의 가장 큰 고민마저도 해결하는 게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가장 유럽의 고민은 저성장 기조가 더욱더 고착화됐고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살려야 될지에 대한 대안도 막막했던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근처 국가의 전쟁은 옆에 있는 국가의 엄청난 경제적 호재로 작용하거든요. 전쟁 복구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피해 규모가 500조를 넘어서 800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그 전쟁 복구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될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많은 옆에 유럽 국가들의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의 기회 요인도 돼요. 사실 우리 한국 전쟁 때 가장 큰 돈 번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 굳이 경제학 박사가 아니더라도 석사 과정에 있는 친구도 다 아는 상식이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유럽의 각 그 서구 열강 국가들은 전쟁이 지금쯤 끝나면 난민 문제도 돌아가니 해결되고 오히려 경제도 기회도 있으니 본인들도 이쯤에서 끝내길 바라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양보할 게 요구할 만한 또 명분이 있고 그게
바로 이런 세계적인 기아 이런 문제 이런 것들로 명분을 삼을 수도 충분히 있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러니 진짜 전 세계에 누가 지금 기아의 허덕이든 아사를 하든 간에 곡물 반출을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는 이유도 있죠. 그래요. 이게 참 국제사회의 질서라는 게 비정하고 냉정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지금쯤 끝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상황이라 사방에서 오고 있는 이 압력, 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이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끝내야 된다는 데는 뭐 이견이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길어질까요? 앞으로 이 하반기 안에 언제쯤 종료가 될까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이 어떻게든 러시아의 어떤 패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귀결되는 모양새로 끝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재밌다고 표현하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쟁의 모든 걸 건 사람은 사실 푸틴이에요. 나머지 누구도 모든 걸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 전쟁에 참여했었을 때 전쟁에서 졌으면 그냥 자기는 정권 뺏기고 그냥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독재국가에서 전쟁을 수행했다가 전쟁에 지면 아무리 못해도 감옥을 가고 일신상의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죠. 지금 다 걸었죠. 푸틴은. 그렇죠. 네. 푸틴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모양새가 빠진다든가 자기가 조금 뭔가 이 전쟁에서 얻은 거 없이 물러났다라는 모양새를 주면 모든 걸 잃거든요. 절대 그렇게 끝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이나 서구 열강에서 여러 가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단합적인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안 나오면 저는 1년 올해 연말이 아니라 전 내년 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방 전문가들보다 교수님 전망이 더 비관적이에요. 저는 뭐 그냥 돈만 보다 보니까 더 좀 비관적으로 얘기를 드렸네요. 네, 실질적으로 그 놀고 있는 포크레인과 그 유럽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맞아요. 파랑꿈님 전쟁 비즈니스군요 하셨는데 그런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러시아가 배짱을 부리는 이유까지 오늘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박정우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올렸다.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소식이고 앞으로도 한 두세 번 더 올릴 것 같다. 역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5월 소비자 물가 통계가 나오는데 아마도 5%라는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니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이 미리 나왔겠죠. 일종의 에어백 같은 그런 정책이었을 텐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직접 대출금리를 올리진 않지만 시중금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한도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액수가 늘어나면 돈을 덜 꿔줄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무려 50년 만기의 모기지 상품 출시를 예고한 상황이에요. 이걸 두고 말들도 참 많은데요. 오늘 이슈발전소에서는 정부가 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 어떤 대출, 어떤 상품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효과는 어떨지 살펴볼게요.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대출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4월 달에서 5월 달에도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올랐는데요. 현재 그래서 기준금리는 1.75% 수준입니다. 작년 7월, 1년도 채 되지 않았죠. 당시에 이제 0.5%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1년도 되지 않아서 1%포인트 이상 오른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로 이제 시장이 예측을 하면서 채권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살펴보면요. 5년 동안 고정금리 이후에 변동금리로 전환이 되는 혼합형 상품의 경우에 신용등급 1등급인 분이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연 4.06%에서 5.56% 수준이었고요. 한국은행이 어제 네. 통계하는을 발표를 했는데요. 4월달 평균 가계대출금리가 나왔습니다. 4%를 넘었는데요. 이게 2014년 이후로 8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평균금리가 4%가 넘었다. 상당히 와닿는 숫자거든요. 네. 체감이 확 되는 숫자인데
집을 사야겠다. 실수요자들은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거예요. 대출금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8월 이후에 기준금리만 해도 1.25%포인트가 올라왔으니까 대출금리도 상당히 올라갔을 거거든요. 실제로 부담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아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작년 7월 같은 경우에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작년 7월에는 적용되는 금리가 약 2.92%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구매하실 때 3억 5천만 원가량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가정을 하면요. 30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할 때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약 126만 원가량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조건으로 현재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요. 네. 적용되는 금리가 약 4.5% 수준이고요. 그럼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177만 원입니다. 무려 1년 새 매월 갚아야 하는 부담이 50만 원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아, 1년 동안 이자 부담만 600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생활비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가계 전체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볼게요. 그러면 가계 전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이제 전체 가계 대출 총량이 1752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약 77% 정도가 변동금리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이 여파를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요. 1752조 원에 이제 기준금리 한 차례 인상할 때 0.25%를 곱하고 여기에 변동금리 채택하고 계신 분들 77%를 곱하면요. 대략적으로 한 번 올릴 때마다 이자 전체 이자 부담이 3조 3,739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부터 8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걸 감안하면은 지금까지 약 26조 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그 출렴해서 더 부담하게 된 게 26조 원이면 이만큼을 쓸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참 고민스럽기도 해요. 내수가 어려워진다고들 하는데 앞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 이자 부담이 이제 커지면서 대출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 아마 그래서 나온 상품이겠죠. 이걸 길게 쪼개서 갚으면 어쨌든 돈을 더 꺼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작년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빌려줬던 게 40년 만기 그 상품이 나왔었고 올해는 이제 50년 만기 상품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시중은행들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올해 8월부터는 5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을 내놓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현재도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이나 이제 적격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신혼부부와 이제 청년층을 대상으로 만기 40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이제 8월부터는 이 만기를 10년 더 늘리겠다고 이제 예고를 한 거고요. 40년 동안 이제 갚아야 될 대출금을 50년으로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럼 얼마나 줄어들게 되느냐. 방금 예시로 들어드린 대로 3억 5천만 원을 만기 40년 동안 이제 갚을 때 연 4.5%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매월 이제 드는 부담이 약 한 157만 원인데요. 50년으로 늘릴 경우에는 이 부담이 10만 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도 좀 줄어들고 한도도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한도가 늘어난 이유는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연간 갚아야 되는 원리금 규모가 자신의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DSR 규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매년 갚아야 되는 원리금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연소득 만약에 5천만 원 직장인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금리가 4.5%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만기 40년의 경우에는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약 3억 7천만 원가량인데요. 만기가 10년 늘어나게 되면은 대출 한도도 약 3천만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할부로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좀 조금 더 비싼 걸 살 수도 있게 되겠고 이게 가전제품 할부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래 갚아야 된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 그런데 정부가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요걸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좀 늘린다고 하는데 보통 정책금융상품은 이자나 조건이 좀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도 조금 한정해서 지금 이 상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계속 기준금리가 높아졌다 보니까 40년 만기로 이제 보금자리론을 빌릴 때도 금리가 연 4.5%로 상당히 높게 지금 올라왔네요. 책정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기도 하고 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금리 인상기에 그래도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상품인데요. 문제는 이 상품이 시가 6억 원이야 주택을 구매할 때만 이제 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요. 올해 4월 기준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7.7%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서울 기준으로 맞습니다. 보자면은 전체에서 한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62%가량이었는데요. 불과 5년 새 10%도 채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수도 그만큼 확연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보금자리론 공급 실적이 6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상한선인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이제 주택 상한선을 조금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기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들이 시중은행에서도 나오고 정책금융 상품으로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은 들어요. 만약에 40년, 50년짜리 대출을 받는다. 이게 본인의 선택이기는 한데 30살에 받는다고 치면 40년짜리면 70까지 갚아야 되고 만약에 50년짜리를 갚아야 된다. 80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생에 걸쳐서 돈을 내내 벌 수 있는 게 아닌데 두 가지 걱정이 하나는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다른 한 가지는 은행 입장에서 이거 제대로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은 금융권에 이른바 그 시스템적 위기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주택가격이 계속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조금 40년쯤 됐을 때는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그쵸. 발생하지 않을까 이 우려가 있으신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이제 매매하는 이 기간이 그렇게 40년, 50년까지 길지 않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아마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이 보금자리론 이용을 해서 이제 상환을 하는 이 주기가 대략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 중간에 집을 팔아서 만약에 집값이 올랐다 하면 그 차익 등을 활용해서 갚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장기 금리로 장기, 초장기로 빌리는 대출 상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김유신 기자님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중한 합표들 다 행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오겠습니다. 발전!